오늘 SBS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입니다. 밖에서 먹는 밥이 비싸다고 느꼈는데 왜 식물가 상승률 깜짝이라는 기사인데요. 왜 식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 넉 달 연속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식용유와 간장, 참기름, 고추장, 된장 등 기초 재료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 6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 2.8%,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 2.7%보다 0.1% 높았습니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 2021년도 6월부터 3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 동안 외식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외식 세품 품목 39개 중 절반이 넘는 23개 물가 상승률이 평균 웃돌았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습니다. 내린 품목도 있죠. 그 외식 물가만 그렇지 다른 품목에서 많이 내렸죠. 떡볶이가 5.4% 가장 높고 도시락이 5.3%, 김밥 5.2%, 비빔밥 5.2%, 칼국수가 4.3%, 쌀국수가 4.2%, 김치찌개 백반이 4.1%, 구내식당 식사비가 4.0% 등 올랐어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인 참가격을 보면 지난 4월 서울지역 김밥 가격은 평균 3,362원으로 3년 전 2,692원보다 24.9% 올랐습니다. 아마도 김값이 올라서 그러겠죠. 김값이. 비빔밥은 같은 기간 8,846원에서 10,769원으로 21.7% 상승했습니다. 칼국수는 7,462원에서 9,154원으로 22.7%, 김치찌개 백반은 6,760원에서 8,115원으로 19.9% 각각 올랐습니다. 뭐 김치가 요즘 금치잖아요. 고춧가루라든지 배추 담을 때 그 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8.7%로 전체 평균치의 3.2배에 달했고 그 중에 과실도 38.9%로 14.6배였습니다. 14배가 넘게 뛰었다는 거죠. 배는 126.3%, 사과는 80.4%, 양배추는 56.1% 등이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은 많이 내린 것도 있어요. 정부가 이제 그 기업들한테다가 그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못 올린 거죠. 가공식품은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평균을 지금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평균을 밑돌았다고 그러네요. 가공식품 세부 품목은 73개 중 27개가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나머지 46개는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식용유 물가 상승률은 15.2%, 전달 4.3%에 3.5배가 넘고 식용유 값이 올랐네요. 간장 물가는 마이너스 2.2, 간장이 내렸어요. 또 3.3%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참기름이 4월에 0.6%에서 지난달 3.8% 오름세가 양념류가 올랐어요. 고추장이 6.0에서 9.7%, 된장은 마이너스 2.7에서 1.3%로 된장, 고추장, 양념류, 참기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랐네요. 2분기 들어 올리브유, 간장, 참기름, 조미료, 조미김 등 가공식품과 김밥,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의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을거리 상승폭을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는 외식과 가공식품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다며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1분기 호실적 낸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라면값이나 이런 것들을 막 올리던 거 다 내렸잖아요. 정부가 이제 독려하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부에서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가공식품은 전체 평균율을 밑돌았어요. 오히려 평균가를 마이너스 물가로 기존 물가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안 올림으로 해서 좀 자기들이 이득이 좀 없겠죠. 다만 외식비 치킨, 피자, 떡볶이, 도시락, 김밥,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구내식사비 등이 올랐어요.
양념류는 식용유, 간장, 참기름, 고추장, 된장 등이 기초 재료가 상승했네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이나 된장보다는 그 음식점의 납품가에 대형 1년치 먹는 큰 대형 용량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세일할 때 사서 마트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비싸지 않고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오리지기 전보다 더 싹 값싼 거로 구합 대형 식당용으로 대형용으로 사놓으면은 아 저 고추장이나 된장 담아보니까 그 재료비 사다가 그 담는 게 더 비싸요. 식용유나 장유 모두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저렴하고 참기름 직접 농사 깨농사를 지어서 짜서 먹고 각 가정에서 지혜를 짜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고 해외에서도 물가고로 이웃나라의 저렴한 물건을 쇼핑하러 국경선을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만 이렇다고 뭐 윤 정부를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프랑스에서는 고기값이 40%가 싼 스페인으로 그 버스 타고 가서 저 스페인에서 물가를 사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오면은 프랑스에서는 장바구니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스페인 가면 다섯 바구니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즘은 자기 자국 내에서 물가가 오르면은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싼 나라로 가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그 저기 버스를 타고 가서 그렇게 사가지고 쇼핑해서 온다고 그러네요. 세계적인 고물가 추세입니다. 이건 오늘 SBS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 밖에서 먹는 밥이 비싸다고 느꼈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 깜짝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